이동부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알진 6원당 핫본 세트 2대 질렀나이다. 나란 사람 역시 흑우였나 봅니다. 원래 다 뉴건담은 다 그런 거 뉴건담은 다 그래. 슈퍼세팅 2,000원 감사합니다. 계속 조금씩 감사합니다. 푸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사고 나서도 품절이었는데. 아니 그것도 있는데 그 물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산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당장 안 사도 되는데 산 사람들이 있어요. 취소분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와중에도 추가 물량이 조금 나오니까 이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아마 10분 안에 살 수 있다라고 전 장담합니다. 집었다 가라 그거죠. 마트에서 집었다 놨다 하는 거. HWS 풀세트 오픈하기 몇 분 전에 받기에 놓쳐서 빡쳤고 계속 새로 고침하다 떴는데 실수로 취소 눌렀다 다시 했더니 다시 품절돼서 저게 흘리며 계속 세고하다 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조금씩 풀세트 풀더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다이모를 예약하기 버튼 있잖아요. 구매 버튼 누르면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느긋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오늘은 아마츠 미나입니다. 스페셜 코딩이고요. 꼬딩꼬딩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들어 보는데 이게 2017년 3월 달에 발매한 RG인데 그게 이제 스페셜 코딩은 이제 또 오랜만이기 때문에 스페셜 코딩은 제가 리뷰를 안 했거든요. 오늘도 기깔나게 만들어 보고 빨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지요. 아마 확장판 못 산 사람이 합본판 샀다가 확장판 사면 합본판 취소하는 분량이 조금씩 있나봐요. 그럴 수도 있죠. 나는 합본 사려 그랬는데 지금 내가 누른 게 옵션이네? 막 이런 걸 수도 있고 나 옵션 사려 그랬는데 막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놓으려도 자고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별처럼 보이긴 하네. 그럼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안 들어갔나? 아닌데 이거 들어가는 걸 텐데 그냥 걸치는 거긴 했을. 걸친 거구나 이게. 미끌미끌 해가지고 몰랐네. 날개 조립 어렵더라고요 이게. 부품 하나 빼먹었죠. 다리 끝 하나 끝 번쩍. 역시 골드 프레임은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짜 골드 프레임인 것이다. 그것이 골드 프레임이기 때문에. 오늘은 파손 생길 일 없죠. 그렇겠죠. 오늘은 논 파손입니다. 파손 없어요. 원네이티브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룡님 인기 있을 만한 클럽지 제품 언제 뜰 것이다 라는 팁 알고 계신가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전제 조건 읽어봅시다. 인기 있을 만한 클럽지 제품 언제 뜰 것이다 라는 팁 없습니다. 반다이몰 마음대로입니다. 거기 그 담당 직원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반다이 내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 직원만 알아요. 김건아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 조심하세요. 큐리오스 조립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런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얘는 괜찮아요. 내가 알주 아스트레이 그래도 몇 번을 만들었는데 괜찮아. 한 가지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른 거 없고요. 매 정시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매 정시마다 새로 고침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진짜예요. 근데 매 정시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제까지 만드시면서 제일 충격받은 파손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다지 그렇게 대단히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들었던 것보다는 제 주변 사람들 몇 명이 만들었다가 소식 듣고서 충격 먹은 건 몇 개 있는데 피지 스트라이크랑 레드 프레임은 한 프레임을 공유를 하거든요. 같은 프레임이에요. 스트라이크 프레임 가지고 아스트레이 만든 거라서 그 피지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발목을 좌우로 꺾을 때마다 좌우 이 정강이 좌우에 있는 프레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근데 이 밑에 볼관절이 있어요. 이 밑에 볼관절이 있고 바깥에 앵클 가든가가 이렇게 끼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볼관절이 부서지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님 그런 거 수리하는 모습 자주 보고 뭐 그런 거 정도 대단히 알지 아마춤이나 새로운 한정판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안 나왔어요. 이게 다예요. 아무튼 그런 거 좀 보고
제가 조립하다가 부러뜨렸던 거는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지만 촬영하다가 부러진 것들은 여러 가지 좀 쇼킹한 애들이 여러 개 있어서 촬영한 그치 촬영 기준이라 그러면 좀 이것저것 있죠. 매번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제 촬영 한창 하는 도중에 여러분들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는 영상 끝나갈 때 부러져 항상. 제일 빡치는 부분인데 아무튼 욕 나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재룡님 이거 아마트 하나 골드 코팅 입히면 괜찮음? 저도 그거 하려고 다음 이거 얘 리뷰하고요. 정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아마 7월 달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좀 늦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하나도 리뷰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워그레이몬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워그레이몬이 그랬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거 막 관절 움직이면서 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어깨 움직이면은 어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 관절 다른 데가 움직여요. 조심하셔야 돼요. 터덕? 씨. 여러분들 보이세요? 에라이 씨. 너나 봐 너나 씨. 니거나 챙기지 무슨 씨. 그래도 뭐 여러분들 조립할 때 조심하시라는 좋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신다면야 뭐. 하. 중요한 건 메시지지. 와. 뭐지 왜 괜히 나 화나지? 중요한 건 메시지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나 화날까? HG 플루톤엔 살 거냐고요? 아 솔직히 말해 고민이에요. 제가 플루톤에가 싫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에 막 겁나게 환호하면서 막 그것도 아니야. 아 미묘합니다 사실. 약간 좀 이제 제가 막 엄청 막 야 엄마 저건 사야 해 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아니지 잠깐만 그걸 사주면 퀴즈 콘터가 나올 수도 있잖아. 내가 그걸 그치 그걸 사가지고 이제 더불어 쪽 실적을 쌓아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퀴즈 더불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럼 사야지. 그럼 사야지. 내가 산 게 퀴즈 더불어의 그 포석이 될 수 있잖아. 그 내가 산 그 플루토네가 퀀터의 재물이 되어 딱 이제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이제 연말 퀀터 이래버리면 고민할 시간에 지르세요? 아니요 그니까 아니 내가 그걸 지를 정도 애정이 있냐 없냐 문제지. 라고 말했던 건 누구시더라? 엄마 저건 사야 해. 근데 이제 엄마 저건 사야 해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일단 지르고 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른 다음에 아 내가 이걸 산 게 잘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을 합리화 하시던지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루톤에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애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징인 자기 합리화 중입니다. 하긴 뭐 플루톤에 못 사겠어? 어? 제미나스도 샀는데 플루톤에 한 대 못 사겠어? 나 4호기도 산 사람이야. 어? 4호기도 샀다고. 건담 4호기. 어? 플루톤에 한 대 못 사겠어? 자 일단은 팔에 이제 상체 들어갈 거거든요. 예, 거의 이쪽은 거의 끝났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조그마니 카룽님 아니 만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보면 살까 말까 고민이에요 해서 안 산다는 결론이 나오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자 리스트에서 이 위에 있는 게 확장 세트 옵션이고요. 이게 옵션. 옵션은 품절. 옵션은 합본에 비해서 수량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합본. 합본은 수량이 적었을 거예요. 합본이랜다. 그 옵션은 수량이 적었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새로 고침 하다 보면 된다니까. 이렇게 계속 눌러. 이러고 눌러. 언젠가 바뀌어. 언젠가 바뀌어. 언젠가 이 재고 없음이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예약하기로 바뀐다고. 지금은 안 뜰라나 보다.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닌가 보다. 재룡님 이 아마츠 코팅 게이트는 거슬리는 편인가요? 게이트요? 아니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애초에 많이 드러나는 부분은 언더게이트 해놓은 데가 많아요. 재룡님 주문한 거 취소하면 안해! 한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살 거야 안 할 거야. 아무튼 자기 전에 이럴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은 떠 있는 게 예약 가능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지금 톡으로 물어봤는데 닉네임이 좀비럽다고 하네요. 손 입을 게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네요. 야 라비 인성 봐라 막 초보 막 양악하고 막 야, 라비 인성 역시 짜식인 말이야. 이렇게 매도하는 거지 이제.
빠시야! 됐다. 팔마 확장 세트 TP는 안 나오겠죠. TP 나오면 또 사야 하는데. HWS 건배 한정판 티타늄 피니쉬 이러고 나오겠지. 언젠가는. 지금 바로는 안 나오더라.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저거 헤비웨폰 팔아야 되니까 안 나오겠지만 한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죠. 1, 2년 뒤?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기능성이죠. 하조마 치킨님 슈퍼챗 너무하다. 2,000원 감사합니다. 코팅 드디어 보여주네요. 날까 40분 정도 됐는데 알지라 그런지 반 이상 하셨네. 하하 감사합니다. 그 반다이가 뉴건담으로는 뽕을 뽑을 만큼 뽑기 때문에 언제나 뉴건담 사자비 가지고는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없어? 항상 이거저거 다 해. 할 거 다 하고 다음 버전 내던지 아니면 또 다른 코팅 버전을 내던지. 진짜 한 번도 뉴건담 사자비 가지고 진짜 웬만한 걸 다 했다는 소리가 진짜 안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다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참 나 부품 하나 안 낀 거 같냐? 왜 등짝 이거 안 낀 거 같지? 안 꼈네. 꼈어야 되겠는데 지금 꼈어야 되는 건데. HWS가 떴다고요? 와우 6시간 뒷부. 오후 제가 아까 3시쯤에 공지 올렸어요. 여러분 빨리 사시라고 공지 올렸어요. 아, 처음부터 끼고 들어가는 거였구나. 다음은 머리. 1분 전에 빨간 뿌리였는데 바로 새로 고침하니까 품절되네요. 지금 존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존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것도 한몫할 거야. 업자들도 한몫할 거예요. 진짜 업자의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한대요.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크로라는 게. 그 페이지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막 그런 게 있대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 설마 진짜겠어요. 근데 그 실제로 매크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고거래가 더 싼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아니 많아요. 당연히 많죠. 중고거래가 그러니까 급처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거래가 당연히 싼 경우가 더 많지. 당연히 많죠. 건담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엄마한테 건담 홀릭 영상 보여주면 설득당하셔서 사주게 되신다고 유튜브 정지당했어. 아 유튜브 금지당해서 트위치로 보고 있는 거야 설마? 야 어머니도 대단하시다 진짜. 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어머니가 대단하셔. 그럼에도 어떻게든 건담홀릭을 보고 있는 자네가 정말 자랑스럽네. 고맙네. 아 현타 온다. HWS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마음 편하게 대벽세 싣고 노리든가 2차 예약을 노리겠어다. 안 되면 중고거래 해야지.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예, 제가 그 메탈빌드 아마츠 하나 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돈 비싸게 주고라도 한 3만원 더 줘도 그냥 직구했잖아요. 맘 편하게. 그쪽은 쇼트가 안 나거든. 진짜 그쪽은 쇼트가 안 나서. 그런데요 재룡 선생님 알지 작업하시다 보면 눈 많이 안 피로하세요. 저번에 알지 아마춤이나 맹글 때 헤드 작업하다가 돌아버렸던 기억이 나다. 여기 다듬을 때는 눈알 돌아갑니다. 이거 얘 안면 페이스 있죠. 회색깔. 얘 콧구멍 작업하다가 진짜 눈알 돌아갈 뻔하긴 했는데 가끔 그래요. 그거랑 얘는 얘도 그래. 이 머리 위에 이 빨간 색깔 분할한 것도 이것도 좀 4개 있죠. 이것도 그래. 눈알 돌아가요. 근데 방금 진짜 시컵했다. 들어가는데 여기 핀이 휘청하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와 깜짝 놀랐다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반드시. 나만 경험할 수 없이. 야 얘는 코팅 때문에 밀려 나오는 거 봐요. 이거 이런 거 보면은 코팅 키트는 코팅과 코팅이 결합되는 구간은 이게 갈아내는 게 좋습니다. 이거 봐요. 봐요. 이렇게 눌러서 올라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살짝 갈아내는 게 더 조립에는 안전해요. 하지만 난 여기는 그냥 할 거야. 어차피 여길 막아주는 애가 있기 때문이지. 어차피 이 뒤를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조립할 겁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그냥 단순 슬라이드하는 구간은 그나마 낫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하는 구간은 코팅과 코팅이 맞닿아도 돼요. 근데 여기처럼 회전축이 있는 곳은 갈아내는 게 안전합니다. 제롱님 수중 모빌 슈트 막판에 말하신 SD 샤워주고 그 예전에 레고 중고로 사고 판매자가 선물로 줬던 게 있네요. 난 그게 구하기 힘든 건 좀 몰랐네. 아 진짜 지금 그러니까 너무 구판이어서 재판도 안 하고요. 나오면 인기가 좋아서 금방 팔려요.
좀 하시던 분들은 그게 귀엽고 구하기 힘든 걸 알잖아요. 몇 개씩 사요. 그러니까 제 파들에도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선물로 받으신 게 있으면은 예, 그거 이쁘니까 먼저 뭐 그냥 직접 조립하셔도 괜찮고 판다고 글 올리면 분명 반드시 순식간에 그거 제가 살게요. 내가 갖고 싶다. 판다고 글 올리시면 지고크가 진짜 귀엽거든요. 진짜 SD 도미랑 지고크가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역시 뒤가 무겁다. 날개를 이렇게 살짝만 앞으로 꺾어서 이게 중심을 앞으로 오케이. 아 따 이쁘구만. 역시 글로스 인젝션과 코팅의 콜라보는 최고시다. 최고 존엄. 와 따 그냥 그냥 녹아내린다 그냥. 아까 뭐 MGEX가 뭐 유니콘 2.0이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아니 뭐 어때?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많은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저처럼 마음을 비우세요. 명경지수의 마음. 우리 이 론도 미나 사하크처럼 하이톤 본다 되어 명경지수를 터득해서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때 몰랐지. 기대하면 배신당한다. 아 그리고 이거 곱하기 36 매, 진짜 똥매너 매뉴얼 이거 하나 넣어. 나 이게 매뉴얼이더라 이게. 매뉴얼 한 장 넣어줬어. 이거 36개 줄파라고 이거 넣어줄 거면 이거 곱하기 실제품 1200개짜리 곱하기 36을 해줘야지. 매뉴얼 한 장 넣어놓고 어? 내가 지금 어? 이름부터 40분에 나올 거 어? 다음엔 내일 꼭 보니까 울컥하네. 조련님은 탈출 불가능입니다. 저희를 버리고 탈출이려니. 나 저랬구나. 아이 네 실제의 저는 저러지 않습니다. 현실의 저는 저러지 않아요. 이건 모함입니다. 현실의 저는 저러지 않습니다. 갈고리요? 선택 조립. 아 선택 장착. 이게 얘랑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데칼이요? 데칼 반짝이는 애 말고는 안 붙일 거예요. 얘랑 이렇게 금색 애들이랑 이런 애들만 붙이고 얘들은 안 붙일 거예요. 이게 일반판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글로스 인젝션 위에 얘 붙으면은 이 투명한 여백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도 반짝이긴 해. 이거 자체가 무광은 아니라서 반짝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 여백 같은 거 글로스 인젝션 위에 그대로 비쳐요. 그 경계선이 다 보여요. 되게 보기 싫거든요. 그거 글로스 인젝션 위에 붙여놓은 그 코팅도 마찬가지야. 코팅 위에 붙여놓으면 그건 그거대로 안 이뻐서 저는 안 붙이고 싶거든요. 붙이지 말자 그냥. 안 붙여. 메탈릭만 붙이자. 일반판 사보신 분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프레임이 코팅됐다는 거 말고는 일반판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판도 외장 검은색은 글로스 인젝션인 데가 많은데 붙여놓으면 안 이뻐요. 붙여놓으면은 그 여백 경계가 다 보여서 별로야. 그냥 이런 거 포인트만 붙이죠. 이런 거만 붙여. 메탈릭으로 된 부분들 요런 거나 여기는 붙여도 되겠다. 이거 10번이랑 9번 이런 건 붙여도 돼. 이건 코팅면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여기 붙는 건 코팅면이 아니라서 이런 건 붙여도 돼요. 근데 여기 코팅면에 붙는 거 이거 얘는 코팅면에 붙는 거죠. 스티커에 그러니까 스커트에 붙는 거니까 이거는 25번 26번 이건 안 붙일 것 같아. 이거 안 붙일 거고 얘 안 붙이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거 이거 안 붙이겠죠. 가운데 거 그나마 33번 같은 거 이런 거 얘는 붙여도 되지. 이것도 안 붙일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네 보면은 오로지 메탈릭으로만 된 애들이 있고요. 오로지 메탈릭으로 된 애들. 근데 메탈릭이 아닌 거랑 섞인 애들 이런 거 메탈릭이 아닌 거랑 섞인 거 이런 거는 또 붙이면 이제 그 여백 남지. 메탈릭만 붙이자. 금색만 붙이죠. 금색만 깔끔하게 금색만 붙이고 말자. 무광 마감제 써도 티 많이 날까요? 인젝션 별로해서 무광 뿌리고 싶은데. 아니 뭐 본인 원하시면 뿌리시면 되죠. 광이 근데 100%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애초에 글로스 인젝션 위에다가 뿌려버리면 아무래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일반 유건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많다 보니까 난 옵션만 살래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저는 합본도 사고 옵션도 사고 다 샀어요. 합본 물량이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진짜 월등하게 많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뉴건담 아직 안 산 사람들은 합본 사는 게 나으니까. 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까요? 트위치는 다시 켜가지고 아까 왔던 도네이션들 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고요. 난 치킨 시켜야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밥 쉐이!